안녕하세요. 이만석입니다. 자, 오늘은 철학관 창업 노하우 14번째 시간입니다. 자, 오늘 주제는 다른 업종과 협업하라입니다. 자, 요즘 여러분들 뭐 뉴스나 아니면 뭐 유튜브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영상들을 보면 자영업자들이 되게 그 어려워합니다. 지금 올해 한 10월 달까지 거의 한 60만 군데가 폐업을 했다고 합니다. 자영업자가. 그리고 연말까지 거의 한 80만 군데에서 100만 군데 정도가 폐업을 할 그런 예정이거나 아니면 거의 폐업 상태나 마찬가지라고 합니다. 이제 적자 운영을 하는 거죠. 요즘은 이제 사장이 직원들보다 월급을 더 적게 가간다고 합니다. 왜냐하면 이제 나가는 경비가 이제 워낙 많다 보니까 뭐 이것 떼주고 저것 떼주고 다 떼주고 나면 사장은 가져갈 게 없죠. 그러니까 오히려 적자 안 나는 것만 해도 그거는 뭐 큰 성공이라고 할 정도로 뭐 다음은 이제 사장이 100만 원을 더 가간다 그러면 그거는 뭐 상당한 그 경영을 잘했다 뭐 이렇게까지 말을 한다고 합니다. 그만큼 자영업자가 어려운 거죠. 자, 철학관도 마찬가지입니다. 그 보통 이제 퇴직을 하셔가지고 아니면 뭐 이렇게 그 창업을 할 때 이제 큰 이제 창업 자금들이 별로 없는 분들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철학관이 좀 쉽죠. 뭐 이렇게 조그마한 공간에다가 책상하고 의자 몇 개 하고 뭐 노트북이나 뭐 프린팅기 한 대 정도만 있으면 얼마든지 이제 창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창업을 하려고 합니다. 근데 문제는 이제 창업하고 난 뒤에 한 달 집세도 못 맞추는 분들이 많으시죠. 손님이 안 오니까. 그리고 너무 이제 창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주변에 이제 그 우리끼리 경쟁을 하는 이제 그런 그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뭐 이제 제가 뭐 어릴 때부터 이제 아버님이 이제 한약국을 하셨습니다. 어릴 때부터 이걸 배우다 보니까 이제 좀 어떻게 이제 이 역학 하고 인연이 많고 또 강의를 또 오랫동안 했었습니다. 뭐 처음에는 그냥 뭐 취미로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저를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고 해서 지금은 이제 왠지 어깨가 무겁습니다. 책임감도 있고 또 저희들하고 이제 옛날에 인연을 맺었던 분들이 다 잘 되기를 저는 정말 바랍니다. 우리하고 인연을 맺었던 분들이 모두가 다 잘 될 수는 없지만 한 분이라도 더는 저는 더 잘 되기를 바랍니다. 굉장히 그 잘 된 분들도 많습니다. 뭐 아주 그 지역에서 막 최고의 그런 명성을 얻는 분들도 많으시죠. 그리고 나름대로 이제 자기 그 이런 창업을 해서 성공을 했다. 자리를 잡았다. 선생님 덕분이다. 뭐 이렇게 이제 인사하시는 분도 많습니다. 근데 간혹 뭐 조금 이렇게 이제 운영이 잘 안 돼가지고 이제 어려워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간혹 계시죠. 이제 그분들이 이제 기운 빠지는 그런 말씀들을 이제 저한테 할 때 저도 기운이 빠집니다. 원래 이제 잘 되는 자식보다 여러분들이 자식이 많으면 이제 잘 되는 자식보다 제일 안 된 자식이 마음이 더 가듯이 그분들이 제 자식이라는 건 아닙니다. 저희들과 인연을 맺어서 열심히 공부하신 그런 분들이 잘 된 분들은 뭐 참 다행이다. 정말 저도 뭐 기분이 좋지만 안 된 분들은 오히려 잘 된 분들보다 더 마음이 쓰이죠.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영상을 꾸준하게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. 한 100개 정도를 만들려고 합니다. 오늘 14번째죠. 자, 주변의 다른 업종과 협업하라. 이건 제가 원래 이 상상을 잘합니다. 생각을 잘하고 그리고 영 엉뚱한 그런 생각들을 또 잘합니다. 또 그걸 또 과감하게 말을 하고 과감하게 실천하는 이제 그런 이제 좀 엉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. 자, 다른 업종과 협업하라는 이제 제가 힌트를 얻기로 경기도에 서 이제 어떤 조그만한 제과점을 한 이제 젊은 친구가 있었습니다. 뭐 굉장히 빵도 잘 굽고 그리고 또 손님도 많고 뭐 실력도 되게 있고 열심히 하는 또 성실한 그런 친구였었습니다.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저희들 역학을 배웠죠. 왜 이제 배운 거 아니? 가만히 자기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빵 굽고 손님한테 친절하게 대해 가지고 영업 잘해 가지고 집세 내고 나면 돈이 없다고 그럽니다. 이제 이렇게
빵집은 아무래도 이제 목이 좋아야 되죠. 그리고 어느 정도 또 덩치가 있어야 되고, 그리고 뭐 그러다 보니까 집세가 좀 큰 많은 것 같습니다. 그렇게 자기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집세 내고 나면 없고, 그리고 좀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나면 집주인 또 집세를 올려버리는 거예요. 그러면 어째 내가 한 몇천만 원 모아놨는데, 2년 뒤에는 다시 또 전세금이 올라가 버리고 이래가지고 평생 지금까지 빵집을 내가 10년 이상 했는데 맨날 이제 집주인 좋은 일만 시킨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자기가 힘이 들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제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야 빵집에 오는 사람들한테 쿠폰 도장을 찍어줘 해가지고 만약 예를 들어서 이제 도장을 3번 받으면 뭐 이름 풀이를 해주고 5번 받으면 뭐 1년 운세를 뽑아주고 뭐 6번 받으면 네가 직접 상담을 해줘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쿠폰에다가 이렇게 이제 이벤트를 넣어가지고 도장을 찍어줘 한번 해봐. 제가 한 10년 전에 그 친구한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. 이 젊은 친구가 이렇게 제하고 이제 마인드가 통하다 보니까 그걸 시행을 한 거죠. 그리고 한 몇 년 뒤에 연락이 왔습니다. 쌤 이 집 샀습니다. 이렇게 합니다. 자기 빵집 건물을 샀습니다. 물론 대출도 좀 받고 뭐 여기저기 이제 친인척들한테 이제 조금 도움도 받고 이렇게가 샀겠죠. 하지만 자기 집인 거예요. 이제는 은행 빚 갚아가고 그다음에 인척들한테 빌린 돈 갚아 나가면 언젠가는 자기 집입니다. 집세 내는 것보다는 이 달세나 이런 거는 평생 내도 이렇게 멈추지가 않죠. 근데 이거는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. 그래서 야 이제 다들 지금 어렵잖아요. 식당도 어렵고 그다음에 화장품 가게도 어렵고 미장원도 어렵습니다.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에 이제 철학관을 하시면 여러분도 어렵잖아요. 여러분도 어렵고 하니까 주변에 미장원이라든지 이제 여자들이 많이 가는 곳 있죠. 여자들이 그 이렇게 많이 모이는 그런 이제 가게가 있으면 그 가게에 가서 주인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. 야 야라고 하면 안 되죠. 저 사장님 이렇게 해야 됩니다. 이 가게에 오는 손님들한테 이렇게 쿠폰을 주라고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한 두 번을 오면 도장을 찍어 준다든지 뭐 세 번을 오면 이렇게 찍어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찍어 가지고 이 쿠폰을 가지고 오면 내가 사주를 봐 주는데 예를 들어서 50% 할인해 줄게. 내가 뭐 2만 원 받으면 만 원에 해 줄게.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할인해 줄게. 안 그러면 내가 한 명은 무료로 봐줄게. 그리고 보통 철학관에 한 명 보고 많은 사람이 없습니다. 한 명 본다는 거는 이 사람이 실력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테스트하는 거죠. 그렇게 이제 한번 보고 뭐 좀 잘 맞춘다 싶으면 어떻게 됩니까? 5만 대만 사람 다 내놓죠. 그러면 서너 명 보게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주변에 여자들이 많이 오는 그런 식당이나 아니면 미장원이라든지 뭐 옷가게 이런 데서는 손해볼 게 없죠. 왜 자기 고객한테 서비스를 해주겠다는데 뭐 자기들이 안 할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. 물론 이제 그분들이 뭐 역학을 싫어한다든지 뭐 나는 뭐 독실한 하느님 뭐 그거라든지 뭐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거절을 하겠지만 그 외에는 별로 이렇게 싫어할 이유가 없습니다. 그 사람들한테 또 폐를 끼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내 주변에 내 철학관이 있으면 주변 가게하고 서로 협업을 하는 거죠. 이제 안 그러면 이제 그 가게가 예를 들어서 이제 한 달이면 한 달 정도를 내가 이렇게 누구 가게에서 이제 쿠폰을 주가지고 내한테 오면 이제 그 사람들한테 한 달 동안은 내가 무료로 봐줄게. 그렇게 해서 너그 가게 매출이 만약 올랐다. 좀 뭐 10%라도 올랐다 그러면 요 쿠폰 한 개당 예를 들어서 5,000원이면 5,000원, 만원이면 만원 이런 식으로 내한테 돈을 줘. 이렇게 여러분들이 타협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. 예를 들어서 그 옷가게에서 5만원 이상 아니면 10만원 이상 그 옷을 사는 사람들한테는 그 쿠폰을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럼 그 쿠폰을 가지고 철학관에 오잖아요. 오면 내가 이제 사주를 열심히 봐주는 거예요. 그럼 나는 이 쿠폰을 그 옷집 가게에다 갖다 주면 그 옷집에서는 내한테 5,000원을 주는 거예요. 여러분들이 이렇게 식당 같은 데는 주차장이 없는 식당은 잘 안 갑니다. 왜냐하면 다들 그 차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럼 주차하려고 빙빙빙 돌고 이러다 보면 그게 이제 번거롭기 때문에 주차장이 잘 된 식당을 가죠. 그러면 이제 주차장을 가지고 있는 식당도 있지만 주차장이 없는 식당이 더 많죠. 그러면 주변에 이제 주차장하고 협업을 합니다. 그래서 우리 가게 이렇게 딱 도장을 가져가게 되면 이 사람한테 30분 동안 무료 주차를 해주라. 1시간 동안 무료 주차를 해주라.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. 그러면 그 주차장에서는 그 도장 받은 걸
이 가게에다 내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오늘 뭐 6대가 있었다, 10대가 있었다 그러면 그 돈을 주는 거예요. 그거하고 똑같이 이제 이런 그 옷집이나 미장원 이런 데 하고 여러분들이 협업 관계를 해가지고 사주 봐주는 이런 걸 하면 어떨까 이런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. 어떤 분들은 또 이 영상 보고 뭐 또 영웅 또한 생각을 했다고 뭐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원래 세상은 미친놈이 움직이는 겁니다. 조금 제처럼 이렇게 이제 상상을 잘하고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주도하고 세상을 움직여가는 거죠.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들이 부끄럽지 않습니다. 여러분들 제 생각이 뭐 어느 정도 공감한다 그러면 유튜브 영상에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공감 좀 눌러주시고 이러면 더 제가 신이 나겠습니다. 악플은 사양합니다. 여러분들이 막 악플 간혹 한 번씩 다는데 그 뭐 하여간 기운 쪽 빠지죠. 그렇다고 막 제가 막 그분하고 뭐 욕을 하고 싸우고 이런 거는 전혀 안 합니다. 일체 어떤 이제 대응도 저는 하지 않습니다. 자 그래서 이제 악플 다는 거 말고 뭐 악플 달고 싶으면 그냥 아무 말 안 하면 됩니다. 자 그렇게 한번 해주시면 더 좋겠습니다. 그럼 더 좋은 생각으로 또 여러분한테 이렇게 뵙도록 하겠습니다. 자 오늘 잠깐 안 된다고 하늘 보고 땅 보고 한숨 짓지 말고 주변에 있는 식당, 옷집, 특히 이자들 많이 오는데 이런 데 가가지고 야 우리 이거 쿠폰제로 해서 한번 해보자. 내가 한 달 동안 사주 요 네 쿠폰만 오면 공짜로 봐줄게. 그리고 해보고 도움이 된다 그러면 내한테 얼마를 줘. 그리고 뭐 예를 그게 싫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쿠폰을 가져오면 내가 50% 할인해 줄게. 내가 원래 2만원 받는데 만원 받고 해줄게. 뭐 이런 식으로 하면 가게도 손해 볼 거 없고 여러분도 손해 볼 거 없는 거죠. 그러니까 서로가 좋은 게 좋은 거지 한쪽만 좋으면 좋은 게 아니죠. 그래서 서로 좋도록 하는 게 그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. 자 오늘 철학관 창업 노하우 14번째 다른 업종과 협업하라 말씀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